내시경 내가 한 지가 한 3년 전에 했나? 그럴걸? 나도? 예, 근데 아 진짜 이런 근데, 고통 느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새끼 놀이기구도 안 사는데 내 돈 주고 어? 무슨 고통을 느낄 일 있냐? 아니 오늘 건강검진을 오셨나요? 네 문진표 작성해 주셨나요? 네 안 쓸게 근데 안 쓸게? 모르겠어 난 고혈압이지. 아니 살짝 저상인 것 같아. 난 한 번도 정상 나온 적 없어. 여기 상담받으러 들어가서 이 간호사가 나한테 왜 뒤수면으로 하냐 그래서 그냥 이랬거든? 어. 그랬더니 고통스러울 거래. 어제 간다. 나와라. 마지막 뒷모습. 내가 봤을 때 1분 정도 긴 호수를 삼키는데 1분에서 1분 30초? 그냥 호수 삼키는 느낌이야 말 그대로 몸모 호수 삼키는 느낌 한 번 또 크게 헛구역질을 왜 했냐면 카메라 이제 뺄 거래 뺄 거라 그래서 아 끝났다 하는데 이제 안도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넣더라고 빼다가 그래서 아 씨발 속았다 이 생각에 한 번 헛구역질 크게 아니 나는 진짜 그 뒤에 아줌마가 자꾸 존나 막 못한다고 존나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자꾸 어?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래 존나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헛구역질 나오는 거야 아줌마가 좀 이상한 게 그런 카메라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헛구역질 당연히 하는 거잖아 그래 근데 한 번만 헛구역질 해도 계속 참으래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나 이렇게 뭐라고 하는 병원 처음 봤어 원래 보통 아무리 못해도 잘한다 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침착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아줌마 되게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더 힘들었네 아 내가 나이 30살 먹고 돈 내고 우리 돈 내고 혼나야 돼? 내 목이랑 내 위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를 의식하면 안 돼 맞아 그러면 그냥 헛구역질 나와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앞에 그냥 바닥 쳐다보면서 딴 생각 했어 그냥 딴 생각 그래서 호흡 존나 크게 했어 어. 확실히 호흡 이게 크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어. 확실히 해보니까 그치? 저 1-2분 때문에 수면을 하기에는 금액이 더블로 나가잖아 그래 더블에다가 몸도 안 좋고 그날 하루 종일 딴짓도 못하고 마취라는 게 사람을 강제로 잠재우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가 않아. 그렇지.